사랑하지 이는 난도 박서진이 최근 팬들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박서진의 팬사랑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박서진의 모습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가수 박서진이 팬클럽의 커피차를 인증하며 남다른 팬사랑을 과시했다. 최근 박서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박서진과 함께해요. 저도 고정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TV조선 미스터로도 출연진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첫 녹화에 박서진과 황금기사단 그리고 탑세븐 분들까지 모두 응원해주신 다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는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박서진의 팬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박서진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날 팬들은 미스터로도 첫 녹화일에 맞춰 커피차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서진은 팬들이 보낸 애정 가득한 커피차를 인증해 눈길을 끌었다. 커피차에는 모든 출연진분들, 박서진 팬클럽 다별이 함께 응원합니다 라는 배려있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박서진은 팬들에게 자신을 사랑해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면서 팬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박서진이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가수와 팬들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 김용필, 재하의 이름까지 출연진들을 빠짐없이 적는 센스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출연진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은 팬들의 섬세함은 박서진뿐만 아니라 출연진들도 감동할 만하다. 최근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연예계의 인기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스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 박서진 또한 그중 한 사람입니다. 박서진이 출연하는 TV조선 미스터로또는 오는 11일 첫 방송된다. 결론적으로 박서진의 첫 고정 프로그램 출연과 함께 받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빛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의 첫 고정 출연은 그에게 큰 돗잔일 것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함께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박서진은 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박서진의 매력적인 모습을 더욱 많은 이들이 알아가길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며 팬들과 함께 박서진 씨의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해봅시다.